네, 이번 영상은 블랙클로버 모바일 캐릭터 성장 순서 정리해봤습니다. UR, LR 누구부터 올려야 되는지 우선순위 한번 매겨봤는데, 자 바로 가보죠. 0순위는 시즌 아스타 윌리엄 벤전스, 1순위는 시즌 미모사 피검 야미 유노 SR, 2순위는 시즌 야미 라데스 릴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시즌 아스타입니다. 현재 최강의 단일 딜러, 턴 필살기 사용으로 추가 공격이 너무나도 사기적이죠. 뭐 거의 두 명을 삭제하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 PVE, PVP 할것 없이 전부 사용이 가능하고, 리세마라도 0순위로 대부분 유저들이 뽑았기 때문에 최우선 육성 순위가 되겠습니다. 변형 스킬, 치피 상승, 뭐딜 상승은 좋지만 워낙 영웅 자체가 딜이 세기 때문에 전용 스킬의 의존도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하고요. 가성비까지 좋기 때문에 같은 포지션 상위 호환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 아스타, 시즌 아스타는 평생 쓸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UR 이후 LR 그리고 각성까지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타. 자, 다음 영순이 윌리엄입니다. 현존 최강의 서포터죠. 사기적인 속도와 아군 전체 버프, 뭐 공격 증가, 속도 증가, 행동력 증가로 팀 전체 화력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PVE, PVP 할것 없이 전부 사용이 가능하고, 선별 0순위 영웅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또 뽑고 시작하셨죠? 최우선 육성 순위가 되겠습니다. 변형 스킬까지 있다면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이 최강입니다. 상태 이상 차단에 소소한 뭐 힐까지 있고, 상태 이상 변이도 걸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40%입니까 확률이? 그게 온다면 뭐 혼자서 뭐 거의 한 2, 3인분 이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1순위 미모사입니다. 시즌 미모사 뭐 없어서는 안 되는 힐러죠. 이제는 뭐입 아픈데 뭐덱 자체 빼고 가면 뭔가 진짜 이제 허전한 느낌이고, 아군 전체 힐 방어력 증가로 팀 유지력 자체를 올려줍니다. PVE, PVP 할것 없이 전부 활용이 가능하고, 1순위인 이유는 딜러의 육성이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던전을 빨리 돌고 육성이 빠르기 때문에 딜러 다음으로 등급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곳에서 리셋 0티어라고 해서 뭐 없는 분들이 대부분 없을 겁니다. 변형 스킬까지 챙겨주면 4명 중 1명은 CC가 해제가 되고요. 여유가 된다면 각성까지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LR 우선순위는 아스타 다음으로 좋아 보이긴 하네요. 자, 다음 1순위는 피검 야미인데요. 광역 출혈 딜러죠. 평타 광역이라서 PVE 쫄몹 처리가 상당히 좋고, 전용 스킬과 함께 사용하면 턴이 지날수록 치명타 확률이 또 증가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좋은 게, 현재에서 극초반부의 치확은 진짜 사기 중에 사기예요. 치확 수급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인데, 잭도 리퍼랑 같이 쓰면 합격기로 속도가 좀더 빠릅니다. PVE에서. 그럼 성장 속도도 빨라지겠죠. 후반부 보스전에서 더 빛을 발할 거로 예상이 되고, 위에 영웅들 애정 도작하면서 UR 올려주는 게 현실적으로는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자, 그 다음 1순위 유노인데요. SR, 여기 SR을 왜 넣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진짜 탈 SR 서브 딜러입니다. 아스타와 함께 주인공답게 SR인데도 진짜 미친 성능을 가지고 있죠. 단일 딜이 상당히 세고 광역 반각이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확률이긴 합니다만, 물론 확정 반각 SSR 릴이 있긴 합니다만 상위 호환에 애초에 태생이 SR이기 때문에 한두 명은 UR, LR을 올릴 수 있거든요. SR 영웅은 그 상황에서는 유노만한 영웅이 없습니다. 현재 PVE, PVP에서 전부 활용이 가능하고 뭐 거의 무소가금의 희망 같은 영웅이죠. SSR 애정 도작 대부분 끝났다면 유노도 같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LR도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은 2순위인데요. 시즌 야미입니다. 단일 광역 딜러죠. 시즌 야미는 약간 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스타한테 가려져서 그렇지 딜이 진짜 셉니다. 자체 공증과 스킬 포인트 증가로 화력이 세고, PVP에서 좋은 침묵과 스킬 포인트 감소 능력이 있습니다. 시즌 아스타와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 같이 넣어서 딜을 하거나 혹은 필요할 때 픽을 넣는 게 가장 베스트로 보이고요. 전용 스킬도 PVP에 특화되어 있고, 턴 관리를 잘하면 PVP의 핵심 영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라데스. 실드 버퍼형 탱커죠. 턴 필살기로 아군 CC 면역과 실드를 걸어주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PVE에서 초반부 쫄몹이 너무나도 강력한데, 이때 또 라데스가 있으면 오토도 손쉽게 가능하고, PVP에서는 상대보다 빠른 행동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상대 공격을 거의 무력화시킬 수가 있죠. 딜러, 힐러 뭐 등급업 후에 다음 단계로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영웅 릴이죠. 확정 반각 디버퍼인데, 팀적인 시너지에서 반각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선별 우선순위도 윌리엄 다음으로 높은 영웅이기도 하죠, 릴.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면 역시 육성해주는 게 좋고, 상대 디버프 제거와 받는 피해 증가, 그리고 기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보스전에서 야미처럼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선순위는 육성 우선순위는 좀 떨어지지만 위에 영웅들을 육성한 후에는 등급업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캐릭터 키우는 순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So can we just love?